아, 뭔 치즈 스틱이야? 치즈 말이라니까? 아니라니까 치즈 스틱! 치즈 스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이에요. 살면서 보지도 못했어. 그걸 준비했지. 그게 뭐냐? 바로 무지개 치즈. 어디서 하냐고? 요 스튜디오에서. 와우. 아직 완성이 덜 되는데도 중국말을 아름답고 이쁩니다. 여기에서 무지개 치즈로 제가 치즈 스틱을 만들 거예요. 오케이, 어머니 수락받고 가자. 수돌이, 뚜, 뭐, 고. 누가 보면 그냥 치즈가 아니라 크레파스인 줄 알아.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들? 못 봤죠? 봤다고? 나 안 해. 이거 봤다고요? 존나 많이 봤다고? 어디서 봤어? 자, 여러분들, 손가락이 너무 길고 혓바닥이 너무 기네요? 여러분들,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잖아. 여러분들, 알아서 아는 척 하는 거랑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랑 정말 굉장히 달라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 오빠가 다 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오케이, 튀김가루랑 빵가루만 쓸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손 좀 닦아. 이제는 진짜 손 닦아야 돼. 여러분, 중요하니까. 아, 치즈 만들 때는 손 안 닦아도 되는데, 이제 밀가루 마중 갈 때는 닦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또 염치가 있는 놈이야. 얘나 두 개 깎게. 까고, 그 다음에 얘는 넣고, 까고, 넣고, 물 조금 들어가고, 끝! 일단은 내가 계란을 진짜 섞었다는 거는 진짜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거 튀김가루예요. 빵가루도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여기다가 물 조금만 넣어주면은 이제 핫도그 튀기는 그 양념이랬다 그 반죽이 만들어진 거 맞겠죠? 이거 조금만 더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망해. 버릴게. 이제 여기에다가 빵가루를 해줄게. 여기다가 빵가루 파. 빵가루 이 정도면은 되게 있지? 오케이. 여기다가 담가. 1차도 얇게 해. 오케이. 지금 뭔지 알지? 오케이. 좋아. 1차 튀기고 꺼내서 빵가루 붙이고 튀기고. 오케이. 가자 이제. 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1차 튀긴다. 오케이. 들어갔죠? 아니야, 이렇게 먼저 잠깐 튀겼다가 갈까? 그 다음에 빵가루 묻혀주는 거야. 내가 이제 요리 잘한다니까. 이건 치즈 스틱이 아니라 그냥 치즈 튀김반이야. 내가 진짜 역대급으로 이쁘게 그럴싸하게 맛있게 만들어줄게요. 막 우리 집에 막 놀러오고 싶은 그 심정 제가 더 돋아드릴게요. 우와. 아까 넣었던 건 뺄게요, 이제. 하나 빼고. 오, 좋아. 그럴싸해지고 있어. 여기다 빵가루 묻혀 튀겨봐. 그럼 완전 그럴싸해진다. 오케이. 자, 이제 의심하지 말고, 이제 제가 빵가루를 묻혀서 튀길게요. 좀 놀랍지? 난 내가 놀랍지가 않아. 늘상 하던 일이니까. 얼마나 깔끔한 환경에서 얼마나 멋있는 요리가 탄생할지 모르지만, 자, 일단 가스 조금만 줄이고, 불 꺼지지 않을 정도로만. 아, 꺼졌고요. 오케이. 이제 말아줄게요. 잠깐만. 계란. 계란은 조금 이렇게 탕 터뜨려서 묻혀주고, 그 다음에 빵가루 쏙. 그래, 끝. 오케이. 요리는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 계란을 한 군데에 딱 두 개만. 한 군데에 두 개만 딱 해줄게. 오케이, 좋아. 방금 무릎을 친 사람은 요리 아직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귀여워. 가운데 이거 터뜨리고, 터뜨려. 손가락으로. 오늘만큼은 보여줄게. 내가 여기 주방에서 요리해서 실패한 적은 없잖아. 여기다가 얘 있지? 얘를 이렇게 빙빙빙 돌려줘. 자, 그 다음에 이게 빵가루 있죠? 이거 빵가루를 바로 발라줍니다, 여러분들. 도톰하게. 튀김가루 반죽 묻히고 빵가루 묻힌 다음 튀기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하는 거였나요? 이거 어려운 게 뭐가 있다면 발라주는 거지. 오케이.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망고 와인둥이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반죽을 묽게 해서 묻히고 빵가루를 묻혀야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알았어. 여러분만 잘 듣겠습니다. 귀담아 드릴게요. 대충 듣지 않고. 치즈 스틱이라며? 스틱이 뭔지 모르나? 모양이? 아, 얘가 둘째 아니니. 아, 진짜. 기다려봐. 이 영감탱이들이 성격이 너무 급해. 자, 반도 다시 해서 다시 묻혀주고 일단 빵가루랑 같이 튀길게요. 그럼 끝나. 정말 간단한 거야. 딱 기다려.
아, 계란 넣는다. 계란 넣어주고. 아우먼 치즈 스틱이야 치즈 말이라니까. 아니라니까 치즈 스틱. 치즈 스틱. 여러분들 완성한 걸 보고 스틱인지 치즈 볼인지 뭔지 해주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쁘게 말아줘요. 이쁘게 구멍 뚫리는 곳 없이 이쁘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발라줘요. 오케이. 존마 땡기. 나보고 팔라고 하지 마. 안 믿겠지만 진짜 이쁘게 했어요. 진짜 이쁘지? 응, 치즈 말이. 아이씨. 아니라니까 완성시킨 거 봐봐. 야, 너 입 크잖아. 왜 입 작은 척해? 자, 이제 마무리로 너 튀김 해주고. 형 쏟아 줄 테니까 유튜브엔 치즈 핫도그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젓가락 하나만 꽂으면 솔직히 핫도그는 맞거든. 야, 근데 형이 자존심이 있잖아. 자존심 한번 버려? 거기다가 남은 스틱을 끼워놔라. 그럼 성공 참 방제 바꾸고 치즈 핫도그로. 그래, 팻말 들어서 나쁜 거 없고. 아, 무지개 핫도그. 오케이, 방제 바꿀게요. 비밀로 해. 역시 팬밖에 없어.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게 도와주시려고 감사합니다. 그래,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을 하는 거야. 자, 너 요거 하나만 해주고 세 개만 튀겨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생방 오늘 처음인데 의견 반영 고마워 형.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애기 반가워. 샤랄랄라 샤랄랄라. 알라뽕 알라뽕.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튀김 바로 튀겨버릴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핫도그를 만든 거야. 핫도그. 자, 여기 들어가고. 오케이. 자, 드디어 성공을 하는구나. 좋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Let's go. 와, 이뻐 이뻐 이뻐. 와, 진짜 잘 된다. 이래서 내가 주방을 만들었다니까, 스튜디오로. 와, 대박이야. 와,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스스로 한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스스로 한 거거든요. 오, 잘 되는데? 와, 진짜 핫도그야. 와, 미쳤는데? 와, 아니 나 방송 지금 5년 하면서 제일 잘했어. 뭐야? 팬분들 직접 했습니다. 주방이 좋아지니까 실력도 올라가네요. 항상 제가 핑계대듯 이야기를 했죠. 도구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오빠가 실력이 부족한 거야. 이제서야 말씀드릴 수 있네요. 진짜 제가 그동안 도구가 부족했다는 걸. 아, 먹기 아까운데? 아, 웬일이냐? 이번 연도 요리하는 운 다 쓴 거 아니겠죠? 근데 치즈가 잘 나와야 돼. 오! 오! 와! 뭔가! 규김수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줄였다. 어머, 맛도 진짜 핫도그야. 맛도 진짜 핫도그야. 지금 동안 맨날 요리만 하면은 그냥 맨날 막 이 새끼 장난치네. 내가 요만 존나 쳐먹었는데 나 장난 안 치거든요? 아니, 형님, 안 믿겠지만 진짜 이 밀가루까지 그냥 낙타 최고자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게 늘어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밀가루도 굉장히 잘 익었어. 진짜 핫도그야. 밀가루까지. 아, 치즈가 원래 맛있는 거잖아. 근데 색깔이 이쁘니까 더 맛있어 보여.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한테 정상적인 핫도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옛날에 유행을 했대. 막 10개월 전쯤에. 근데 나는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찍게 됐는데 정말 대박이네요. 와우. 근데 치즈 자체가 사기급은 사기급이다.
오, 예수? 아니, 치즈가 많아? 딸린다! 예수가 함께한 선물했습니다. 뭐지, 이거 뭘까 아니냐? 이게 아닌데, 이 녀석 방송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도 이거 내 방송 아닌데요? 너 윽박이 아니지? 나 윽박이 아니야. 나 대박이야.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